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비행 중 갑작스러운 신호 연결 끊김이나 제한된 비행거리에서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아마 있을 텐데요. 에어3 S죠.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인데 스펙상 최대 송수신 거리가 FCC 기준으로 20km, C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km 정도입니다. 드론을 좀 만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심지에서의 절대 저 스펙상의 거리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보통 뭐 드론 공군 같은데 뭐 아니면 옆에서 드론을 많이 날린다고 그러면 500m에서 신호 간섭이 많은 지역은 끊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신박한 제품을 한번 리뷰하려고 합니다. 바로 DJI 4G LTE 동글이라고 하는 건데요. 생긴 건 되게 간단해요. 작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44, 그리고 22, 그리고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게는 11g이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심카드를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T플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심만 가져가게 되면 별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제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어3 S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135,900원, 그리고 매빅3는 176,000원입니다. 배터리를 열어주시게 되면 이 커버를 열게 됩니다.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레트링이 위로 오게 해주고 케이블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이 커버를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거 뺄 때는 역순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뺀 상태에서 드라이버 같은 거 얇은 일자형 드라이버를 놓고 여기서 빼는 게 좋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고 뺐다가는 요 선 자체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저 한번 끊어먹어가지고 수리 보냈다가 지금 다시 받은 거거든요. 요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드라이버 얇은 거를 놓고 하나씩 조금씩 빼는 게 필요하고, 케이블 넣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데이터 유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만들어서 넣는 게 중요한데 조종기 같은 경우에도 조종기의 LTE,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핫스팟을 연결을 해서 얘도 따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얘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LTE 데이터, 그리고 얘도 LTE 데이터가 하나의 서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안 끊기게 되는 건데,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유심을 여기다가 꽂아버리게 되면 핸드폰이 이 조종기 같은 경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심을 따로 신청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얘를 켜줘서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핸드폰이 뜰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그 핫스팟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전송해서 강화된 전송을 눌러도 되고, 여기서 4G를 눌러도 강화된 전송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실제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소감은, 디자인 4G LTE 동글은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많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 촬영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음영 지역이나 뭐 건물 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수색하고 구조 같은 경우에도 전파 간섭이 많은 지역에서 이게 뭐 산 속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나무 숲으로 들어가야 되면 100% 신호가 끊기거든요. 근데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전혀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잘 연결이 됐습니다. 뭐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드론 비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총평을 조금 해보면 기존 LTE 동글이 없는 드론이 뭐 일반 피처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LTE 드론을 드론에 넣는 순간에 사실은 음영지역이 없어지고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촬영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중간에 기지국이나 LTE 통신이 잘 털리지 않는 곳이라면 데이터 수신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끊김없이 잘 됐어요. 다만
휴대폰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거나 통신이 안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연결이 끊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드론이 자동으로 리턴 투 홈이 작동이 되고요. 이 데이터 소모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뭐 대략 한 20분 정도 비행을 하는데 1.7기가가 남은 상태에서 1.2기가가 소모가 됐습니다. 10분당 700MB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25년까지는 이 데이터 동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26년도부터는 DJI에서 데이터 동거를 같은 경우에 구독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구독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뭐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상품을 단순 이용하는데 구독료를 받는 건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광고용 스탠다드 월 5,500원, 뭐 스탠다드 13,500원 정도인데 도대체 얘네들 구독료를 얼마나 받을 건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동굴이 없는 게 일반 커피면 사실 LTE 동굴 같은 경우에는 TOP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JI 4G LTE 동굴 같은 경우에는 드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비행 경험을 해주었는데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색 작업이나 상업용 촬영 등이 필수이신 분들은 머스트해브 아이템 같습니다. 다만 드론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안정적인 연결하고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도 데이터 요금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건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리뷰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원하시는 뭐 리뷰를 원하는 아이템이나 궁금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